그 저한테 어떤 마음을 내주셨나요? 명동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지금 거의 한 80%가 문을 닫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코로나 전에는 한 달 매출이 6, 7천 정도를 팔았었어요. 근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매출이 곤두박질 치면서 저번 달 매출이 이제 한 800이 나왔는데 월세가 700인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메꾸려니 한 달에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1200 정도가 이제 계속 들어가더라고요.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대출 받을 것도 없고 이제 죽지 못해 살고는 있는데 명동의 실태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제 장보러 가시죠. 근데 여기서 30분 정도 걸리는데 괜찮으시겠어요? 30분이나 걸리는데 걸어 다니세요?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걷는 게 차라리 속 편해서 지금 이 거리도 원래 사람이 굉장히 많이 걸어 다니는 거리인데 지금 차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여기 시향도 원래 되게 사람들이 많아서 걸어 다니기도 힘든 그런 길인데 지금 보시면 죽겠죠. 저희도 진짜 죽겠어요. 진짜 어쩐 날은 점심 장사 끝나고 숨이 탁 막힐 때가 있어요. 다 사신 거예요? 네. 발태는 버스 타요, 무거워서.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길이 30분이나 되다 보니까 은근 무겁더라고요. 아, 여기서 이제 내리시면 됩니다. 네, 솔직히 가도 할 게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어제 얼마나 파신 거예요? 이야기하기 좀 창피한데 어제 8만 원 팔고 갔습니다. 손님이 들어와야지 이것저것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준비해놓으면은 재료가 다 썩어서 문드러지고 아 속도 뭉그러지고 정신도 못 차리겠고 제가 명동에 15년 있었는데 지금 남는 거는 빚이랑 예전에 호객행위 하면서 배웠던 뭐 그닥 유창하진 않지만 그래도 생활에서 쓸 수 있는 일본어밖에 남는 게 없네요 지금은 지니 산시 이거 가지고 취업도 못하고 38에 누가 저를 써주겠습니까 배달일도 해볼까 친구한테도 전화도 해보고 한 달에 얼마 보냐 어려운 건 없냐 이런 상담도 해봤어요 여기 닭갈비집도 작년에는 코로나 전에는 막 한 달에 1억씩 팔고 그런 집이었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문을 닫은 상태라 아 저도 무섭네요 진짜 저도 이렇게 문 닫고 어떻게 될지 지금 막막하네요 원래 이렇게 담배 좀 많이 피세요? 아 예전에는 하루에 반갑? 뭐 한갑 사면 2, 3일 정도 갔는데 요즘은 하루에 한 두갑 반 정도 피네요 지금 명동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실래요? 희망이 안 보이네요 저 집도 나갔네요 원래 화장품 가게였는데 여기도 그냥 꽤 오래 버텼는데 이렇게 나갈 줄은 몰랐어요 여기도 나간 거 한번 보세요 이 건물은 아예 다 나갔네요 이런데 월세가 얼마였어요? 이런데는 제가 알기로는 뭐 1억 5천서부터 뭐 말이 1억이지 일반 직장인들은 10년을 모아도 못 모을 돈인데 한 달에 월세를 1억씩 내도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자리고 그런 명동의 중앙로인데 지금은 지금 이렇게 맨날 휴행해요 요즘 뭐 노점도 안 나오고 이 거리가 노점으로 꽉 찼던 자리였는데 꿈꾸는 것 같아요 나갔네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안 나갔는데 와 매일매일 가게가 하나씩 없어져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? 할 게 없어요 손님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무작정 한없이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매출이 한 달에 어느 정도 나오시는 거예요? 제가 포스를 보여드릴게요 6월 매출이 800 정도 팔았고요 지금 월세가 700인데 이거 팔고 공과금에 뭐 이것저것 내면 한 달에 마이너스 한 1200 정도가 들어가죠 그러면 뭐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어느 정도 파신 거예요? 코로나 전에는 달에 한 6000? 몇 달째요? 지금 코로나가 저희가 타격받은 건 1월 달 때부터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8월이네요 벌써 코로나가 언제까지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?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이번 연도 말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번 연도 말까지 안 풀리게 되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아까 보셨다시피 나간 분들처럼 저도 여길 떠나야 되겠죠 제가 어제 홍대도 가봤는데 어느 정도 복구는 했더라고요 근데 명동은 아직도 복구가 안 돼서 예전에는 다 같이 좀 힘들고 그나마 좀 위안 삼아서 있었는데 막상 어제 다녀와 보니까 명동만 아직
안 돼서 좀 슬프네요. 답답해서 어느 때는 자다가 숨이 막힐 때도 있어요. 자다가 숨이 막힌다고요? 예, 탁 막혀요 그냥. 지금도 가슴에 큰 돌이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뭐. 점심 지나셨는데 식사는 안 하세요? 아, 지금 어제 8만원 팔았는데 솔직히 입맛도 없고. 밑에 친한 사장님이 계신데 오늘은 어땠는지 한번 물어보러 가볼게요. 많이 팔았어요? 오늘은? 개수를 따지면 오늘은 한 5개. 좀 5개 이상이 안 나가요. 하나 팔면 얼마 남아요? 거의 한 2,000원? 엊그제 5개 팔아서 마진으로 따지면 한 10,000원 정도 남긴 것 같아요. 옛날에는 모자 하루에 몇 개 정도 파셨어요? 많이 팔면 한 200개? 지금은 저희 40분의 1토막 났어요. 채널 이름이 뭔데요? 오늘 보니까 막 손님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손님 자체도 없고 뭐 찍을 영상도 없은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. 하루하루 사는 게 진짜 창살 없는 감옥인 것 같아요. 아싸 그냥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자, 여기서는 제가 뭔가 할 수 없는, 해결할 수 없는 거를 던져주니까 세상이 너무 정말 원망스럽고,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지, 힘든 걸 주는지 막 이런 생각도 집에서 혼자 막 계속 하고 맨날 하고 있어요. 야, 솔직히 여기 있는 거 집기 다, 자, 저 테이블도 막 망치로 갖다 때려 부실까 막 그 생각도 했었어요. 지금 이게 있어봤자 뭔 소용이고, 손님도 안 들어오고, 용동 자체에 사람도 없는데. 우리는 여러 가지 섞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일단 기본이 좀 한집이 있기로 했는데.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야, 솔직히 손님 나가시는데 무릎 꿇고 어떻게든 발목이라도 잡아서 그냥 드셔주세요 하고 싶은데. 지금 손님 없는데 올해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친구 온다 그래서 반찬 만들어 주려고. 친구 온다고요? 네, 친구가 매상 올려주러 팔아주러 온다고 지금 오고 있거든요. 솔직히 이렇게 팔아주는 친구가 없었으면 안 좋은 생각 되게 많이 하고 그걸 실행으로 옮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얼굴 나오세요? 나오세요. 네. 자주 오시나요 이쪽으로? 네, 자주는 오는데요. 근데 요즘에 또 친구가 걱정도 되고 해서 전화도 하고 하는데 전화도 잘 안 받고 연락도 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자주 오긴 해요. 서로 모임도 갖고 회식도 자주 하고 해요. 여기 고기 맛은 어떤가요? 아, 제가 근대 시장도 가보고 육천 시장도 가봤는데요. 고기는 여기가 훨씬 더 맛있어요. 사장님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셨어요? 제가 명동에 27살에 들어왔는데 처음에 주방 들어가서 배우고 홀 배우고 매니저까지 하고 뭐 호객행위도 해보고 해서 월급을 많이 쪼개서 돈을 악착같이 모았거든요. 겨우겨우 모아서 작년 11월에 창업을 하게 됐죠. 창업했을 때 기분은 되게 좋았어요. 가게 오픈하고 집에 거의 안 들어간 것 같아요.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집에 안 들어갔어요. 맨날 여기서 먹고 자고 항상 웃고 다녔어요. 아, 이제 해냈구나. 근데 두 달 만에 코로나가 터지고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. 지금 집에서도 항상 방에 불도 안 켜고 술을 혼자 마시거나 혼자 웅크리고 누워있거나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. 저는 사람들이 왜 나쁜 생각을 하고 한강다리에 가고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지 아예 몰랐었는데 이게 막상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. 진짜 어쩔 때는 그냥 손에 쥐어져 있는 거 다 집어던지면서 빠친 것처럼 소리 한번 제대로 한번 질러보고 싶고 그렇습니다. 지금은 제 심정이, 제가 사실 담배도 끊었었는데 와, 막상 처음부터 찾게 되는 게 술과 담배더라고요. 나쁜 것만 찾게 되네요. 와, 세상이 정말 원망스럽고 뭘 큰 걸 바란 건 아닌데. 저는 진짜 좋은 재료 갖고 정직하게 장사하면 장사가 잘 될 줄 알았어요.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. 지금 전화로 가게 문 여셨어요. 단골분들이 찾아오시는 것만 봐도 되게 그래도 약간의 희망은 없고 그렇긴 한데 좀 시간이 지나야 되겠고, 근데 이걸 어떻게 버텨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끝나는 시점이 없으니까, 아직도 진행형이니까, 이거를 기약이 없으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. 신이 있다면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. 원래 종교도 없지만 뭐 믿지도 않지만, 근데 만약에 있다면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. 원래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소주 한 잔씩 하고 가세요?
어차피 가게에서 있는 것들 가지고 마시기 시작했죠.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? 원래는 한 두 병 정도 마시면 딱 잘 수 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세 병을 마셔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. 딱 눈을 감으면 제가 요즘 꿈을 꾸는데 쫓기는 꿈, 막 칼에 찔리는 꿈, 낭떠러지에서 누구한테 밀리는 꿈, 막 이런 꿈만 꿔요. 뭐 지옥이 있다면 여기가 지옥이 아닌가 싶습니다. 결혼을 하셨나요? 결혼은 아직 여유가 없어서 못했습니다. 그 가게 차리기 전에는 여유가 없어서 소개를 시켜준다 해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. 가게를 딱 제가 인수하고 오픈하고 난 다음에 아 이제 좀 나도 사람같이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한 순간 잠깐이었어요.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. 유리창에 돌 던지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, 그런 그냥 딱 깨지면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거죠. 또 이제 뉴스를 보면 그만큼 니네들이 눈탱이 치고 손님 갖고 장난치고 손님 무시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지금 명동에, 지금은 많이 명동이 틀려졌어요. 그러니까 막 그렇게 나쁘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, 그러니까 뭐 나쁘게까지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처럼 진짜로 많이 고생해서 이것저것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들어와서 한번 날개라도 한번 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. 솔직히 여기서 저만 힘들다고 하면은 좀 그렇고요. 다른 분들도 되게 힘드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. 명동이 지금 경기가 안 풀린 것 뿐이지 다른 동네들은, 다른 지역들은 다 풀렸다고 하는데 그 상태에서도 안 풀린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. 그 사장님들 좀만 더 힘내시고 해서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배민상에서 무슨 일 하세요? 배민상에서 마케팅 담당하고 있고요. 혹시 마케팅 한번 해보시겠어요? 배민상에 처음 가입하면은 10,000원 드려요. 혹시 이거는 뭔가요? 이거요? 배민상에 첫 구매 하시면 드리는 10,000원입니다. 이렇게 연다가